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 밝았습니다. 아내가 사준 맛있는 도시락 먹고 일주일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파김치. 아, 잘 익은 파김치가 아주 도시락 반찬통을 휘감고 있습니다. 제가 쫙쫙 펴가지고 밥 위에 걸쳐서 맛있게 한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김치랑. 자, 한입 떡갈비. 오픈하는 순간, 뚜껑을 오픈하는 순간 떡갈비의 냄새가 코끝을 아주 찌르고 있습니다. 떡갈비 아주 맛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야, 간만에 프라이네. 예전에 밥 위에 프라이 항상 올리고 다녔었는데, 자, 프라이 밑에 두 개인 것 같습니다. 프라이랑 후춧가루 같은 게 뿌려져 있는 것 같고, 밑에 잡곡밥. 주말은 다들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어김없이 또 열심히 잘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가족들이랑. 아내가 오전에 떡볶이 줘가지고 떡볶이 한 냄비를 다 먹고 맛있게 잘 지냈습니다. 와, 냄새가 짜장인데 강력한 겁니다. 양념이 강력한 건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은근히 오늘 쌀쌀해갖고 지금 시동 안고 히터를 틀어놔서 시동 소리 조금 들리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히터 틀어놨습니다. 히터. 자. 짜장을 얼른 비비고 싶은데, 계란이랑 이 떡갈비 맛도 온전히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일단 반찬들이랑 조금 먹겠습니다. 떡갈비가 입안 전체에 그냥 기름칠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아, 좋습니다. 뻑뻑하지 않고 보면 딱 윤기 나지 않습니까? 윤기인지 기름인지 입안 전체가 자동차 정벨 때 부드럽게 그리스 칠해주듯이 입안 전체가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짜장.
재료들이 아주 자잘자잘하게 작게 이렇게 썰려 있고 양념은 아주 강력하다 보니까 짜장 맛도 진한데 예, 또 간이 또 간간해가지고 그야말로 강력합니다. 밥에다 딱 비벼 먹으면 그냥 색깔부터가 지금 좀 잘못됐습니다. 너무 불량스러운 색깔인데 날씨가 그래도 하늘이 좀 밝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미세먼지가 저희 동네 나쁨이었는데, 예. 오후로 될수록 하늘이 점점 맑아지더니, 예. 어제 날씨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잠깐 이제 뭐 사러 가거나 뭐 볼 일 있을 때 한 두 번 정도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간만에 또 주말 느낌 네, 주말 날씨 네, 몸으로 느끼면서 네, 잘 보낸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제 막 분식 같은 거 사 먹으면 맛이 좀 자극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달다거나 분식 같은 거 먹으면은 괜히 조금만 먹어도 약간 헛배부르거나 그런 느낌이 있곤 하는데 그거는 뭐 떡볶이가 분식이 아니라 거의 뭐 한 요리 진짜 하나 요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먹어도 예. 뭔가 물리지가 않고 끝없이 예. 끝없이 입에 계속 들어가가지고 결국에 한 냄비를 예. 박살을 내고 다 먹었습니다. 집에 있으면은 저도 뭔가 스타일이 집에 한 두세 시간만 있어도
뭔가 밖에 나가고 싶고 좀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근데 집에 있어 보니까 집에 있는 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서 이제, 물론 나가는 게, 나가는 것도 좋고, 이제, 기분도 좋아지고, 바람도 쐬고, 뭐 아이들도 이제, 나가니까 뛰어다니고 좋고, 좋은데, 나가 있을 때 그 느끼는 기쁨과는 또 다르게 집에 있을 때는, 나가면은 그냥 그 나간, 예, 내가 나가서 어느 장소에 갔다 그러면 그 장소에 집중하고, 어? 뭔가 이렇게 활기차게 보내고 나가서 이렇게 기분 좋아지고 약간 그런 느낌, 거기에 이제 뭔가 초점에 맞춰준다면 집에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좀 집에 좀 차분히 있으면서 저는 이제 틈틈이 이제 책도 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뭐 강의도 듣고 하기 때문에, 예, 새벽 일찍 일어나서 뭐 강의 몇 시간 듣고, 예, 차분하게 있다가 애기 일어나면 애기랑 놀아주다가 이제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밥 먹고, 밥 먹고 이제 또 가족끼리 놀다가 애기가 또 잠깐 자면, 잠깐 자면 또, 어? 제가 하고 할 거 없고 이렇게 또 잠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 활용을, 저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어서. 나가면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아침에 나가면, 나갔다가 시간 보내고 저녁에 오면 또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정리하고 그냥 자기 바쁜데, 그런 시간이 나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집에 있으면 이제 그 집에 있는 동안 내한테 주어진 시간, 내 상황에 맞게 그래도 내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고, 애기 보면서 일주일 동안 거의 애기 제가 못 놀아주는데, 애기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뭐 책을 보거나 어떤 놀이를 할 때도, 아, 애기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거를 좀 느끼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볼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와, 박영재의 그 비주얼이 장난 아닙니다.
마무리 하고, 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도 이제 막바지로 흐르고 있는데, 뭔가 어떤 열정, 뭔가 열정적인 마음으로 남은 2월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거를,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열정과 어떤 적극적인 자세, 그런 거를 장착하고, 그런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갖고 뭔가를 하면 내가 백날 해도 깨우치지 못할 거를 내가 집중해서 열정을 갖고 정말 정말 어떤 뭔가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백날 해도 모를 거를 하루 이틀 만에 깨우칠 수도 있고. 나한테 오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기회를 내가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또 그 열정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 기회로 보여서 아이고 내가 내 거 해야겠다. 내가 맞다. 내 걸로 가져가야겠다 해서 좋게 내 걸로 만들 수도 있고 이왕 하는 거 무언가를 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그게 내 길이 아니고 안 맞아서 그만두더라도 할 때까지는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 한 주도 좋은 한 주, 보람된 한 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